완전 X판이던데요? 아, 내 X도 해보고 X도 해보고 입문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, 동시에 500점밖에 안 나왔다고요. 실제 상황 인터뷰 중 인성 패착급 악플로 출연. 저희 토마토 토익 광고 영상에 달린 댓글 중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. 내가 1년 동안 아싸 취급받으면서 해봤는데 신발 사이즈 나왔다. 토익 만든 사람 망해라.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보았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저 토마토 토익 강사 김성범입니다. 이해슬량 맞으신가요? 네. 근데 왜 연락하신 거예요? 저희가요. 작성자에게 답장이 왔고 기나긴 설득 끝에 댓글 작성자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. 어렵게 만나게 된 이해슬량. 잠깐의 대화 후 인터뷰 요청을 수락해 주었습니다. 혹시 끝까지 책 다 끝낸 적 있으신가요?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 토익책이랑 토익책은 다 샀는데도 점수 개판이었다고요. 아, 내가 해보고 그 코스도 해보고 입문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이고 500점밖에 안 나왔다고요. 목표가 700점대라면 아마 목표 점수에 맞춰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맞죠? 이 배우는 사람 타입에 맞는 입문 강좌를 들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하면 진짜 700점 넘을 수 있어요? 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 토마토 토익 연구진들이 만든 문제가 있거든요. 그 문제를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4주 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훨씬 더 빨리 점수 따실 수 있을 겁니다. 입문이 어렵다는 영포자라고 고백한 이해슬량. 우리의 설득에 이해슬량은 4주간 공부를 해보고 4주 후에 점수 인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약속했던 4주 후 오늘은 이해슬량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모자이크 안 해도 되죠? 네, 당연하죠. 목표 점수 달성했나요? 네,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성했습니다. 4주 만에 735점. 그 목표 점수보다 35점이나 더 받았어요. 735점. 그 시험에서 꼭 나오는 부분,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이해도 잘 되고 시간 절약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목표 점수까지 달성하고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? 그 파트 6이랑 7에서 시간 절약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죠? 궁금하면 강의 들으세요. 다 나와요, 진짜. 저처럼 그 기본기 없으신 분들도 다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강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짜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. 후회 없으실 거예요. 역시 토마토 토익 이지!